지중해의 뜨거운 태양과 열정을 가득 품은 나라 스페인.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릴 만큼 도심에서부터 시골 골목골목까지 그야말로 눈이 닿는 모든 곳이 그림 그 자체. 특히 건축의 도시라 불리는 바르셀로나는 마치 하나의 작품 같은 스페인의 대표 건축물들이 도심을 채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페인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있었으니 일명 가우디 성당이라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타공인 스페인의 랜드마크로 인정받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죠. 그런데 사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사실. 강산이 바뀌어도 10번은 넘게 바뀌었을 장장 139년 동안 공사 중인 건데요. 한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급부상한 엘타월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은 6년. 세계 최고의 마천루라 불리는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칼리파는 5년. 미국 뉴욕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불과 13개월 만에 건설됐는데요. 그런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대체 왜 지금까지도 완공되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탄생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9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팽배해지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많아지자 신자들이 기부금을 모아 짓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요. 하지만 건축가가 착공 1년 뒤인 1883년 기술 고문과의 불화로 사임하자 당시 성당 건설의 감독을 맡고 있던 한 남성이 새로운 건축가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스페인이 낳은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였죠. 바로 여기에서 완공이 늦어진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가우디는 인내가 미덕이라 여기는 세심하고 꼼꼼한 예술가였던 겁니다. 새로운 건축가이자 설계자가 된 가우디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하고 정교한 성당을 짓기 위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재설계를 하는데요. 특히 숲과 나무에 영감을 받아 성당 곳곳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 inside will be as a forest with the trunks and the different branches that will support the weight of the roof and of the towers. 그렇게 가우디의 지휘 아래 서서히 진행된 공사. 가우디는 마감일도 잊은 채 장장 40년이 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또 기울였죠. 그러던 어느 날, 취임 43년 만인 1926년 6월, 가우디는 달리는 전차에 치여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맙니다. 아유, 진짜. 아이고. 이후 새로운 건축가가 취임한 뒤 공사에 속도를 내봤지만 가우디 사망 10년 후 어느 날 미완성의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페인 내전으로 가우디의 사무소에 화재가 발생. 성당 모형을 비롯한 많은 건축 자료들이 소실된 것인데요. 결국 남은 거라곤 가우디의 난해한 설계도 일부뿐. 공사는 지연을 넘어 중단되고 맙니다.
가우디가 남긴 불완전한 설계도를 일일이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뿐더러 보다 나은 완성도를 위해선 꼼꼼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거쳐 마침내 60여 년이 흐른 1950년대 다시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러나 반세기를 훌쩍 넘어 다시 시작된 공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그때 가우디 성당의 완공은 또 한 번 미루어집니다. 이번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본이 그 이유였는데요. 가우디 성당은 건축비의 상당 부분을 관람객의 입장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 수가 줄어들 때마다 공사가 지연되기를 반복, 결국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장 13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대와 세대를 건너 여러 건축가들의 고민과 연구를 담아내며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2026년 완공되는 그날까지 가우디의 마음으로 느긋하게 기다려볼게요.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